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싶었던 걸 먹어볼 건데요.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주변 마트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까지 사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술김에 사버렸습니다. 짠! 이게 뭔지 아세요? 다들 이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샤인 머스켓이라는 청포도인데요. 망고 맛이 나는 청포도라고 해요. 이게 또 진짜 진짜 비싸요. 여러분, 이 포도 한 송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39,900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송이에 그냥 2만원이라고 치면 돼요. 포도를 4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한 개는 그냥 먹고 한 송이는 또 얼려서 먹어보려고 해요. 얼려 먹는 건 따로 영상을 찍고 일단 이 한 송이 먼저 씻고 올게요. 포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도가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위가 제일 달아요. 그래서 아래 거부터 먹어볼게요. 먹고 싶은데 참았어요, 여러분. 씻을 때도 안 먹었어요, 떨어진 거. 위에 걸 먹을까요? 안 좋지. 얘가 과육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알갱이도 크고 해가지고 탱탱해가지고 으깨지지가 않아요. 그냥 청포도의 새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달아요. 과육이 진짜 많아요. 속이 알차, 탱탱해. 식감은 속에는 망고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살짝 무른 망고랑 껍질 빼고 속만 먹으면 약간 당도가 좀 떨어지는 망고? 엄청 맛있는 망고다 그건 아닌데 망고 맛이 은은하게 나요. 보통 포도보다는 훨씬 달고 씨는 없어요. 뭐 껍질 쪽엔 약간 시큼한?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껍질 쪽에선 약간 새콤한 그 포도, 그 청포도의 그 포도 맛이 나는데 안에 과육은 포도 맛이 아니야. 맛있어,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과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달달한 사탕 먹은 뒤에 그 혓바닥 쪽에 그 단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단기가 계속 입안에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단데? 단 거 먹었네? 약간 이런 정도? 나머지는 이제 얼려가지고 리얼 사운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은근 배부르다 이거. 완전한 망고 맛은 아닌데 그 냉동 망고 있잖아요. 흔히 막 대형마트에서 냉동 망고 슬라이스해서 파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근데 망고 특유의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 향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망고 특유의 그 약간 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망고 특유의 그 맛은 안 나고요. 망고 같은 느낌? 샤인머스캔 먹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I'm just here.